자, 지금 설거지론이 아직까지도 꺼지지 않는 장작, 장작의 왕으로 등극하려는 기운이 막 느껴지는 가운데 한 여성분이 올린 영상이 뉴스를 탔던데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바로 의사가 남자친구로 최악이더라는 내용의 영상인데요. 아니, 이 세상에는 저 같은 사람들이 세계관 최강의 빌런? 이게 뭔 소린가 싶어서 기사를 확인해보니까 8월에 올라온 영상이던데 200명 이상의 남성과 소개팅을 경험했다고 밝힌 유튜버 여성분이 단일 직군 중에 가장 소개도 많이 받아본 게 자기는 의사였다고 밝히면서 안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세상 모든 의사를 아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만나본 사람 중에는 사회성이 떨어져서 해야 할 말, 안 해야 할 말을 구분하지 못한다든지 여자를 외모, 집안, 재력, 급으로 나눠서 생각하고 쉽게 생각해서 함부로 몸에 손대는 여성의 대상화를 한다든지 내가 의사인데 내가 전문직인데 사회적으로 서툰데 재력도 생기면서 자의식 과잉을 보여준다든지 유흥에 빠져서 돌아다니는 의사들이 있다든지 따로 여자친구가 많은 문어발식 연애 행동을 한다든지 여러가지 좋지 못한 모습을 많이 봐서 자기가 보기에는 의사는 남자친구로 최악의 캐릭터라는 거죠. 이 영상이 아직 설거지론이 유행하기 전 영상이어서 당시에는 크게 주목받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이전에 제가 올린 영상으로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소름이 돋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의사의 소개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사 양반들의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잠시 짚어보죠. 사실 이야기해보자면 이전에 올린 이 영상하고 크게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만 남자 의사의 테크트리는 의과 대학생의 경우 6년간의 대학생활, 1년간의 인턴이사 생활, 3, 4년간의 전공의 생활, 그리고 군대 3년. 뭐 군대는 인턴 전에 가는 경우도 있고 전공이 다 끝나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충 이렇다고 칩시다. 그러고 나면 전문의 펠로우 생활 1, 2년 후에 일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월급쟁이 의사 혹은 직접 개원하여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두 종류로 나눠지는 게 일반적이죠. 교수님 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소수니까 넘어갑시다. 아시다시피 드라마에서도 나오지만 의사 양반이란 족속들은 시간이 더럽게 없는 족속들이라 자기 경계 내부의 사람들, 그러니까 의료계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연락이 좀 잘 안 되고 만나서 나가서 노는 게 잘 안 되는 걸 이해해주는 사람이 생각보다 거의 없어서 대부분 사내 연애, 의사 연애 등등 끼리끼리 모여야 연애가 좀 원활히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런 끼리끼리 연애 말고 남들처럼 일반적인 연애, 딱히 비슷한 계열 직종인 사람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시기가 있는데 의대생의 시기와 군의관 시기, 전문의 펠로우 이후의 시기죠. 이 시기에는 그나마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고 병원에 매여있는 생활이 아니어서 느긋하게 서로를 알아가면서 알콩달콩 해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시기입니다만 흔히 일반 사람들이 연애를 경험하는 나이대, 소개팅 시작에서 선호되는 남자의 나이대가 30초중반인 걸 생각해보면 의대생 시기는 대충 20초반에서 20후반, 이후 인턴 레지던트 때까지는 30초반, 제일 바쁠 시기고요. 모든 게 다 끝난 전문의, 월급쟁이 의사 시기는 30중후반대로 정확하게 소개팅 시장의 선호 나이대를 비껴나가게 되죠. 이 여성분 영상에서 여러모로 의사 양반들이 막 까이고 있긴 하던데 제가 팍 소름 돋았던 내용은 일단 저런 클라스가 좀 떨어지는 의사 양반들도 제법 존재하는 건 사실이긴 하고 진짜로 막 여성을 대상화하고 유흥 좋아하고 자의식 과잉 심하고 내가 낸데 하는 행동이 눈살이 찌푸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번 필터링 되고 남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의사 양반들은 보통 학창 시절인 의대 6년의 시간 동안 1차적으로 연애를 하는데 생각보다 2년 이상의 장기 연애를 하는 경우가 제법 있고요. 객관적으로 같은 남성이 보더라도 딱히 인성에 하자가 없고 잘 지내는 의사 양반, 적당히 연애도 1, 2회 정도 해봤던 의사 양반인 경우에 학창시절이 끝나는 시점쯤 해서 1차적으로 싹 다른 여자들이 채가서 결혼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제 경험상으로 보았을 때는 최근 기준으로 상당히 일찍 20대 중후반에 결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남자가 한번 다 걸러지고 나서 사내연애 아니면 불가능한 인턴 레지던트 시기와 연애 암흑기가 지나고 2차 연애 가능 시기가 오는데 군의관 시기와 월급쟁이 의사 시기가 오는 겁니다. 여기서도 아직 괜찮은 의사 양반들이 제법 남아는 있는 상태죠. 보통 의대생 때 성적에 예민해가지고 연애 같은 거 잘 안 하고 매달리는 부류지만 막상 친구 관계 괜찮고 두루두루 잘 지내는 타입들 중에 사내 연애로 결혼까지는 못 가고 헤어졌던 케이스, 정확히 35세 근처의 남자 의사 양반들이 보통 해당이 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소개팅 시장에 발을 담그는 순간 무섭게 결혼에 꼴이 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사람 자체가 크게 하자가 없고 성격이 괜찮으니 조건 스펙은 적당하니까 젊고 이쁜 사람들하고 잘 매칭되는 거죠. 요새 유행하는 소개팅 경향처럼요. 물론 뭐 설거지 당하는 경향도 없는 건 아니긴 한데 그건 뭐 사랑만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요? 여튼 이렇게 2차로 필터링 되고 남은 사람들 중에 약간 성격적으로 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타입들이 남은 게 바로 이 여성분이 지적하는 남자친구로 최악의 타입이 아닐까 합니다. 소개팅을 200번이나 했는데 아직 연애가 만족스럽게 진행되지 못했다는 말은 남성의 문제도 있지만 소개팅을 받는 여성의 경우 이미 좋은 남자는 더 이쁘고 어린 여성들이 다 채가버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남는 남성분들이 그분하고 매칭되는 거고, 냉정하게 소개팅 시장에서 봤을 때 그런 남성이 매칭될 수밖에 없는 뭔가가 그 여성분의 상황에 일치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이상한 의사 캐릭터들만 만나다
보니 아 씨발 의사 양반 X같네 같은 일이 되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는 거죠. 거기다 평범하고 괜찮은 사람들은 구설수나 SNS 그리고 뉴스 기사에는 전혀 날 일이 없고요. 요상하고 괴팍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화제의 대상이 되고 사람들 사이에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고 인터넷 뉴스 기사로 대문짝만하게 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들은 요상한 의사설이 확대될 수 있는 것도 이 여성분의 영상을 보고 아 나도 저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하는 반응을 이끌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나 싶네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분명 남자친구로 최악인 의사 양반은 실존합니다만 안타깝게도 좋은 남자는 이미 임자가 있다 이겁니다. 물론 설거지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죠.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소개팅은 결국 끼리끼리 만난다는 거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닌가 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